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도 국회의원들의 활약상을 다루는 기획보도 순서. 오늘은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입니다. 국방위원장이기도 한 한 의원은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노후화된 무인기 체계로 인해 우리 군의 대북 정찰 능력이 크게 약화된 점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김형기 기자입니다. 국방위 방위사업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현대전의 핵심 자산인 무인 항공기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한기호 의원은 우리 군이 평시에 대북 표적 정보를 수집하는 무인 항공기인 서처와 송글매의 수명 연한이 이미 5년에서 8년 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노후된 무인기를 쓰고 있는 건 현재 군이 연구 개발 중인 새로운 정찰 자산의 전력화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서처와 송골매를 길게는 9년간 더 써야 하는데 두 무인기 모두 생산업체의 장비 생산 중단으로 수리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책은 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노후화된 것을 정비해서 계속 쓸 것이냐. 그런데 계속 쓸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새로 전력화하는 것을 시험평가 계획서를 처음부터 원점을 다시 검토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다시 해소해주는 역할을 방사청이 해야 됩니다. 한 의원은 또 무기체계는 고도화 첨단화되고 있는데 방사청의 장군 자리는 방위력 개선 업무에 특화된 내부 인력이 아닌 일반 군인이 다수 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재도 방사청 장군직이 네 자리 가운데 세 자리를 일반 군인이 차지하고 있다며 이런 조직에서 누가 열심히 일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실제로 방사청이 이제 미래가 뭐가 문제냐. 희망 없는 부서가 돼버린 거예요. 군인들이 안 가려고 하는 부서가 돼버린 거예요. 왜 이런 구조를 만들어 가십니까, 청장님? 이 잘못된 구조를 계속 유지하실 거예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올해부터 저희가 해공군 특히 함정과 항공기 사업부장은 현역으로 보임을 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내부 승진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한 의원은 방사청 장군 보직 문제는 대통령에게 보고를 해서라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거듭 압박했습니다. 국회에서 지원 뉴스 김영기입니다.